키리바시의 아노테통 대통령과 인도의 모다고두 굽타 박사가 제1회 선악평화상의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. 선악평화상 위원회 측은 아노테 대통령과 굽타 박사가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해결에 혁신적인 기여를 한 점을 높이 평가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미래 세대의 평화와 복지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의 수여되는 선악평화상은 단일상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100만 달러의 시상금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오는 8월 28일에 개최됩니다.